허드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시드니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시드니가 8월 말까지 락다운이 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 호주 입국은 언제 될수 있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작년 3월 코로나가 생긴 이후부터 꾸준히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호주 그 연방정부에서 좀 중대 4단계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호주 입국을 언제 할수 있을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호주 입국 4단계 발표. 유학생은 언제 입국 되나요? 들어가 보시죠. 자, 호주 입국 경과를 한번 볼게요.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작년 3월 17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 차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1년 반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장됐지만, 그동안에는 아주 극소수 일부 전공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계통의 전공인데, 이제 실습 몇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뭐 실습 장소가 이미 다 어레인지 돼서 학교로부터 레터를 받아서, 그 레터를 가지고 이제 트래블 이그자미션을 신청해서 호주에 들어온 일부가 있고요.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그 한국의 대기업들의 호주 법인이 또 있잖아요. 예, 취업비자를 받아서 이제 가족이 지금 같이 들어와서 호텔에 지금 격리하고 계신 그런 가족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의 노인분들 이외에는 계속 이제 입국을 못 해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그 연방정부에서 이 도어티 보고서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요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방금 이제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들고 있던 그 페이퍼가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제 4단계의 호주 국경을 오픈하는, 자, 그 4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 억제 단계인데 현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쓴지 이제 확진자를 억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호주가 이 뉴사우스 웨일즈주가 뭐 200명대 후반, 300명대 뭐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숫자도 별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는데 호주가 워낙 그 전까지는 뭐, 한 달, 두 달간 뭐, 해외에서 입국했던 확진자 말고는 뭐, 제로 상태로 계속 가던 대부분의 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되니까 뭐,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 열심히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 단계가 지금 지금 시점, 1단계가 지금 시점이고요. 억제하고 있는 단계죠. 자, 2단계가, 백신을 성인의 70%까지 맞게 되면 이제 이게 2단계 진입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걸 대략 이제 올해 말 정도, 이 도어티 보고서에 보면 뭐한 11월 정도면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뭐 다이어그램이 있던데, 어쨌든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가 인터뷰한 내용에는 올해 말 정도를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0%에 접어들면 3단계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단계는 이제 완전히 그냥 back to the normal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 단계별로 보면, 자, 첫 번째, 현재 상태 억제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 접종률을 가속화해서 확진자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여기서 말하는 입국자는 이제 호주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6,000명 조금 넘게 지금 호텔 격리 시설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뉴사우스 웨일즈가 한 3,000명을 커버하고 있고, 또 다른 몇몇 주들이 나누어서 총 캐파가 한 6,000명 조금 넘는 수가 지금 계속해서 호주에 이렇게 주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수도 지금 임시로 절반으로 줄여놨어요. 이 갑자기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 확진이 되고 확진자가 늘고 락다운하고 지금 퀸슬랜드 빅토리아주까지 락다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3,000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해외 입국자의 그 격리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이제 리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단계는 지금 상황이지만 앞으로 2단계, 3단계 나아가려면 지금과 같은 격리 시설로는 뭐 어림도 없잖아요. 뭐 일주일에 6천 명 가지고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죠? 유학생만 해도 1년에 호주에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숫자만 해도 50만 명씩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수많은 또 호주 자국민들을 뭐 출입국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 입국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새로운 격리 방식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또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이게 뭐한 7일 정도 각자 집에서 이렇게 자가 격리하는 그런 방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비자랑 이제 그 이코노믹 비자라고 해서 막 이건 뭐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해석은 했지만 취업 비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를 일정한 그 캡을 두고 그 제한된 수 이내에서 계속 이제 커머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 상업적으로 계속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1단계에서 이게 오픈을 해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보다는 2단계, 3단계를 위해서 계속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어프로치 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그 디지털 백신, 호주는 지금 이제 그 마이갑이라고 해서 연방정부에 다 이렇게 앱이 있는데, 예, 그 저도 이제 그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는데요. 그 앱으로 들어가면 백신 맞은 그 다타가 거기 있거든요. 이제 그걸 완전히 이제 서티피케이트화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뭐 출입국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랑 또 뭐 어떤 그 인증을 해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있는 게 지금 현 단계 1단계고요. 자, 이게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그 기준은 성인의 70%가 백신을 두 번 완전히 다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의 백신들은 다 두 번을 맞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호주 정부가 올해 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역시 확진자는 최소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락다운도 이제 이 70%에 도달하면 락다운도 이제 최소화해서 아주 아주 이제 선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지역만 하게 될 거고요. 격리 능력 조건에 따라서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에 대한 그 일정 수를 정해놓고 이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받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아마도 예, 2단계에 접어들면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신 부스터라고 해서 왜 이게 뭐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 보면 뭐 두 번 맞고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감기 바이러스처럼 계속 안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백신, 뭐 세 번째 백신 이런 것들을 맞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도 또 2단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3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성인의 80%가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마쳤을 때를 이제 3단계로 보는데 이렇게 될 때는 아주 그 highly targeted lockdown,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특정 포인트에 해당하는 지역만 락다운을 할 수 있을 정도고 가능하면 락다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한 사람, 호주 사람들의 입국은 그 제한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한을 폐지를 하고 호주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특별한 뭐 제한 조치도 없애고 뭐 이런 단계가 이제 80% 백신 접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랑 이 취업 비자 관련 뭐 인도주의 비자까지 예, 그 캡 수를 확대해서 늘리게 되고요. 그럼 이 단계가 언제냐? 70%가 아까 올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0%는 내년 초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빨리 가는데 이게 아마도 70%에서 80% 가는 그 속도는 많이 느릴 거라서 저도 70%가 올해 말에 될 거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지금 추세나 호주 정부가 확보해 나가는 어떤 백신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요. 그리고 아까 그 도어티 보고서의 내용에도 보면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지는데 이 80%가 도달하는 그 시점은 조금 회색 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80%에 도달하면 싱가포르랑 이 퍼시픽 국가 뭐 이 퍼시픽 국가에 한국이 잘 컨트롤 해 나가면 한국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뭐 대만, 뭐 일본. 근데 일본도 최근 좀 심각하긴 하던데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 남태평양에 보면 아주 작은 섬나라들 중에 뭐 방역을 잘해서 잘했다기보다 그냥 국경을 막아 놓으니까 그냥 방역이 되는 뭐 그런 작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하고는 이제 트래블 버블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게 이 3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이 안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한 국가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한해서는 점진적으로 관광객도 예, 학생 비자가 아닌 관광객도 조금씩 예, 오픈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되면 완전히 이제 국경 개방을 하게 되고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프리 플라이트라고 해서 먼저 들어와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까지도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이 4단계가 되겠고요. 자, 호주 현재 백신은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8월 9일자 어제까지 백신 접종자 현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1,4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이제 2,500만 명 조금 넘으니까 예, 절반이 조금 넘는 숫자죠. 자, 이 그래프를 지금 너무 글자가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오른쪽에 제가 체크를 해놓은 데 보면요. 호주가 지금 대략 한 어제 날짜로 54% 정도까지 1차 접종을 맞았고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한 53% 정도 백신 접종을 맞은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속도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8월 9일자까지 거의 뭐 1,400만 명 정도가 맞았으니까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죠? 절반 이상이 맞았으니까. 이걸 만약에 7월 5일자 정도로 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X 표시 해놨잖아요. 7월 5일,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남짓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만 해도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이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500만 명, 그러니까 호주 인구의 한 20% 정도를 맞았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제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것도 그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 쪽에 락다운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뭐 너도나도 이렇게 그 전에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맞긴 맞겠는데 좀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어떤 기조가 좀 심했는데 이 확진자가 뭐 200명대, 뭐 300명대까지 찍으면서 확실히 빠른 추세로 이렇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주에 또 2차까지 이렇게 맞게 되는데 뭐 제 주변에도 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맞으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80%까지는 사실은 뭐 올해 안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예상하시고 또 많은 나라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이게 일정 수준까지는 잘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종교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이걸 맞는 걸 아주 또 거부하는 그런 소수의 또 인구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80, 70에서 80 가는 그 10%는 이런 속도는 절대 되지 않고 좀 많이 더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작년 7월에 이 코로나가 터지고 불과 한 3개월 남짓 지났을 때 이미 그때 호주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워낙 그 확진자가 적었으니까요. 이 캔버라가 있는 ACT주에서 350명에 한해서 이 캔버라 대학, ANU 대학 뭐 주축을 해가지고 받겠다라고 연방정부에 이렇게 승인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계속 호주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이게 보류가 되고 SA주가 9월 달에 신청했던 것도 보류가 되고 유일하게 이제 작년 11월에 63명, 노던 테리토리 그 찰스 다윈 대학의 재학생들 위주였어요. 63명이 들어온 게 이제 공식적으로 실제로 개인별로 들어온 거 말고는 이렇게 단체가 돌았었고요. 그리고 SA주가 지금 2주에 160명씩 받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월 중순에 연방정부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아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드니나 멜번 이런 쪽에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아직 시행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락다운만 조금만 풀려가면 아마 바로 시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뉴사우스 웨일즈주가 호주 정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그 알란 터지 교육부 장관이 아주 그 좋은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이제 승인을 거의 하는 게 기정사실화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그게 6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6월 26일 날 뉴사우스 웨일즈가 락다운에 시드니가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그게 지금 이제 보류가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이게 2주에 250명이고 연말까지 가면 점진적으로 늘려서 500명 정도까지 늘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계획안이었거든요. 빅토리아주는 지금 그 드래프트가 연방정부랑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락다운이 되면서 지금 교섭 자체가 이제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자료 말고 이제 다른 그 한국으로 치면 뭐 무슨 시사 프로그램들 막 있잖아요. 한국에. 예, 호주도 이제 그런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몇몇 그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 패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귀담아 들었었는데 대략 한 60% 정도에 도달해야 그러니까 호주 국민의 절반 이상 60% 정도에 도달해야 여론이 어느 정도 국경 오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도 반대가 조금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을 한 60% 보고요. 그리고 액션이 시작되는 시점을 한 70%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액션은 일반 관광객은 해당이 안 되겠죠.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한 10월, 11월 이때부터 락다운만 만약에 뭐 8월, 9월 안에 어느 정도 사그라든다면요. 예, 그러면 10월, 11월부터는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뭐 이 몇백 명 안에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호주야 클럽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발점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UTS 대학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 6월 달에 이 호주 입국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UTS 대학에서 그 당시에 6월 말에 저희한테 이제 공문을 보내줬던 내용에 보면 아까 그 제가 2주에 2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뉴사우스 웨일즈가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할당을 받아놓은 게 UTS 대학이 13%.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뉴사우스 웨일즈 안에 여러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할당까지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그 인원의 만큼은 어떻게 이제 격리를 해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플랜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관계에 대한 보고서가 이 피터 헐리라고 하는 빅토리아 대학의 연구원인데요. 이 연구원의 보고서를 많이 인용해서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승인해 주게 된 그 계기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2020년 10월 달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2021년 중순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유학생의 절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분이 예측했던 그 보고서 안에 그래프가 보면요. 이분이 그래서 2022년 7월이 되면요. 호주 전체 유학생이, 호주 바깥에 있는 유학생이 한 절반. 이제 그때까지 국경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리고 호주 안에 있는 유학생이 절반. 이렇게 될 것을 이제 예측을 했는데 지금이 이제 2021년 8월이잖아요. 근데 5월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몇 달 전 5월로 돌아가면 5월에 이 사람이 예측한 것이 호주 안에 있는 유학생이 한 30만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5월달 자료거든요. 호주 교육부에서 제가 가져온 이제 5월달 자료인데 저기 보시면은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는 오히려 유학생이 증가합니다. 예, 오히려 증가하고 이제 20년에서 21년 이게 마지막이 이제 5월달 기준이에요. 5월달까지는 이제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전히 6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아니고 이 피터 연구원이 예상했던 그 유학생 숫자에 비해서는 10만 명 이상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호주 바깥에 있는 유학생까지 다 합쳐도 이 사람이 예측한 건 5월 기준으로 50만 명이 살짝 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호주 교육부에서 통계를 5월달 기준으로 잡아보니까 이거는 실제 수치입니다. 6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죠. 그 밑에 노란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요. 예, 새롭게 입학한, 그러니까 호주 바깥이든 호주 아니든 간에 새롭게 학업을 시작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시작한 숫자가 살짝 줄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줄질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피터 연구원이 예측한 것보다 호주 바깥에서 호주 학교에 온라인으로 등록한 거는 훨씬 숫자가 많았고요. 예측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호주 안에 있는 학생이 졸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2020년 뭐 7월에 내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미룬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그 말씀 드렸죠. 이 코로나가 막 터지고 제가 작년 뭐 한 5, 6월 달에 그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락다운이 호주가 처음에 했을 때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는 영주권자 도전 유학생이라고 하면 지금 절대 졸업하지 마라는 영상을 제가 올렸을 겁니다. 네, 호주 유학생 지금 절대 졸업하지 마. 네, 이 영상 제가 밑에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올린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졸업하면 안 되죠. 네, 락다운 상황에서 졸업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그 소중한 졸업비자가 째깍째깍째깍 다 깎아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 호주에 유학 와 있는 이 학생들도 특히 뭐 이런 인도나 중국 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의 뭐 몇 배 이상의 인원이거든요. 걔네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고 졸업을 늦추는 거예요. 왜? 졸업비자는 한시적인 거니까. 계속 학생비자를 유지해 가면서
예, 지금은 또 호스피탈리티 계통에 일하고 있으면 심지어는 학생 비자일지라도 풀타임 일하게 해주잖아요. 학교랑 계속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해서 수강 과목을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학기를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졸업을 미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 수는 졸업을 안 하니까 재학생 수는 안 줄고 그리고 호주 바깥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한 수는 생각보다 많고 이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호주 학생 비자로 유지가 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즉각즉각 시행하기에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안 주니까. 근데 이제 이게 2021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정말 이 수치의 그래프에 큰 변화가 아마 예상될 거라고 봐요. 왜? 재학생들이 그 학업을 무기한 뭐 휴학할 수는 없잖아요. 휴학하면 비자가 없어지는데요. 예, 무기한 뭐408 임시 비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시적인 거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보도가 닫혀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간다라고 하면 호주 바깥에 있는 학생들도 더 이상 호주에 유학을 해야 돼? 고민하겠죠. 실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으로 호주로 유학 오려고 하던 학생들이 선회한다라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들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일럿 프로그램은 2단계, 즉 70% 호주 올해 말에 호주 사람이 백신 접종이 70%에 도달할 걸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 70% 도달하기 조금 전이라고 해도 부분적으로 캡을 정해놓고 시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세부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자, 이게 그 참고 자료인데요. 2020년에 보면요. 예, 노란색이 2019년이고요. 그리고 짙은 어두운 색이 이제 2020년인데 인도 학생이라든지 네팔 학생이라든지 베트남 학생은 오히려 2020년도에 호주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네. 한국은 저도 좀 궁금했는데 예, 한국은 지금 2020년 다타는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예, 2019년만 있고요. 자, 그래서 호토바기가 이제 매듭을 좀 지으면요. 호주 영주권 유학은 땡땡땡땡이다. 뭐겠어요? 호토바기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네. 호주 영주권 유학은 경쟁 게임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로운 이제 그 호토바기에 또 문장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호주 영주권 유학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예. 유학 이민에 도전하시는 분은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절대 어떤 조건이 되면 영주권 된다. 이런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항상 나와 같은 경쟁자의 그 수에 따라서 이거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원칙을 여러분들이 항상 keep in mind 하시고, 호주 영주권 유학에 이렇게 도전을 하셔야 된다. 즉, 내가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 이 전공을 선택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들의 영어적인 능력, 학업적인 능력, 나이적인 부분, 뭐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나와 비교해서 나의 경쟁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호토바기가 호주 입국에 대한 매듭을 좀 지어볼게요. 자, 순수 목적으로 호주 유학을 염두에 두신다? 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은 뭐꼭 올해 호주에 뭐 내년에 호주에 유학을 와야 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뭐 이런 코로나 상황보다는 좀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유학을 계획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유학 후 이민을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호주 입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든지 다 입국할 수 있는 그 시기, 그게 뭐 내후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관광비자도 입국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게 되면 그로부터 3년, 4년 지나서 이 사람이 졸업하는 그 상황이 되면 가장 팍팍한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경쟁 게임이니까.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입국하려고 지금 호주 바깥에서 50만 명 정도씩 입국하던 그게 지금 1년 반 이상, 올 연말까지 하면 거의 뭐두배 이상이 입국을 못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깥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경쟁 성상에 있는 경쟁 게임, 나와 같은 경쟁자들이라고 하면 그들보다 한 학기, 두 학기 먼저 학업을 시작하고 그들보다 먼저 졸업비자에 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입국 시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전공이 온라인으로 수강이 되는 전공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온라인 수강을 해서 재학생 신분이 된다 그러면 그 재학생 신분자들은 입국에 좀 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입국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